네, 안녕하세요. 간지나이크 TV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 드리는 비도직관식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요즘에 뭐 따끈따끈하게 화제 중심에 있는 EQA. 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싼 가격의 벤츠, 그것도 순수 전기차를 경험해 볼수 있다. 급증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엔트리급이라고 하더라도 준준형 엔트리급 전기 SUV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싸게 나와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로 갔다가 벤츠가 이게 5천만 원이니까 이걸로 한번 가볼까? 이거 나오면 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더니 이제 또 다시 또다 도망갔다며 여러분들. 엄청 싸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느껴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벤츠가 5천만 원에 탈수 있다? 야, 그것도 전기차를 그냥 막 하물며 지금 G80도 여러분들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만들었던 화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차를, 이건 벤츠마크를 달고도 엔트리급이지만 아이오닉 5 가격으로 벤츠를 탈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또 들진 또 못하지.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대로 그런 또 스펙 사양으로 또 나오질 못했다는 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지 여러분들. 차는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벤츠니까 또이 별마크만의 또 그런 아름다움이 또 있잖아, 여러분들. 모든 거는 요 삼각별로 모든 게 기승전 다 이루어지는, 벤츠는 뭐 그냥 이 삼각별로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건 난 벤츠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만족도가 높은 전기차일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 좀 혜택 받고 뭐 이러면은 정말 뭐 아이오닉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싼 가격으로 또살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일 거야,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내부나 이런 데서 풀옵션으로 사지 않으면 이미지상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고 타시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풀옵션을 타셔야지만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내 디자인도 뭐 이렇게 봤을 때뭐 이렇다게 뭐 그렇게 혹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까지는 또 없어. 그냥 제 눈에는 이 선풍기 같은 이거 송풍구만 눈에 그냥 들어오는 것뿐인 거지. 뭐 기자기하고 좀 뭐라 그래야 돼, 레이. 우리나라의 그 레이 같은 그 박스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실내 공간 디자인, 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지 뭐 저는 뭐 실내 내부는 사실 뭐 벤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뭐 그런 실내 디자인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뭐 아무튼 그래. 그런 느낌인데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전기차들이 얼마 전에 또 이제 지금 EV6까지도 이제 출고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기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국산으로 사야 되냐? 그래도 이게 벤츠인데 벤츠로 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보조금 좀 지원받고 이러다 보면 한 5,300대에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벤츠라는 또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차가 나쁘고 좋고 이런 거는 뭐 각자 다 개인 호불호에 따라서 또 기대하는 심리가 어느 쪽에 포인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만족도는 극과 극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어이 차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는 타보고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전기차를 엔트리급 모델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고자 지금 경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이 5천만 원이라는 가격대도 그렇게 뭐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관심만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차는 왜 이렇게 벤츠가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하느냐, 한국 시장에. 이 차는 여러분들 파생 모델입니다. 이 차는 같은 동급 모델에서 엔트리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5천만 원대? 물론 뭐 얼핏 보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일 수 있겠지만, 자동차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이게 벤츠마크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비싼 가격으로 느껴질 수밖에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행 거리가 진짜 뭐 400km라도 갈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300km도 지금 간신히 나온다. 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차를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리 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만족도가 높을까라고 이제 접근해서 사기에는 뭐 옵션이 좋고 뭐 각종 편의장치, 그다음에 뭐 벤츠라는 그 이름, 네임밸류 빼고 주행거리만 놓고 봤을 때는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는 전기차로서의 조금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차종이다. 지금 그지않아도 뭐 전기자동차들이 뭐 앞으로 인프라가 좋아지고 많이 뭐 트렌드화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접근해서 이제 구매하려고 하지만, 말이 300km인 거지 여러분들, 이 전기차라는 거는 타보고 경험해 보시면 무조건 20%의 효율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전기차는 최소 1000km에서 800km, 최소한 20% 까먹는 효율이 있더라도 아래 위 20%씩은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해서 토탈 한 30%, 40%는 항상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 벤츠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히탁 해놓고 측정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온다. 다른 차도 똑같은 형식으로 주행 테스트를 똑같이 합니다, 인증할 때 여러분. 근데 다른 차들도 히탁 켜놓고 400km 넘는 차가 있고 500km 넘는 차도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그 효율을 까먹더라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차는 워낙 이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골프장에서 타는 그런 카트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주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의 벤츠, 그것도 순수전기차를 생긴 거는 굉장히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또 벤츠마크에 현혹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벤츠마크만 갖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가 정말 높겠지만 진짜 전기차의 그 효율만 따져서 주행거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아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온주행 겨울에나 이럴 때 타시면은 이게 간신히 뭐 겨우 뭐 한 400km 언덕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10% 20% 까먹으면은 저온에서 200km도 갈까 말까 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고온일 때는 조금 더 뭐 달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는 300 이하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차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국산에서도 EGMP나 신형 플랫폼을 탑재해서 아이오닉이라든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EV6까지 좀 고출력 롱레인지 버전이라든가 고성능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또 EV6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AS라든가 이런 나중에 차후에 차를 구매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국산차와 수입차 유지관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민해보셔서 접근하셔서 구매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벤츠마크를 하나 달았다는 거 이유만으로 5천만원대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뭐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는 자기 만족이니까 뭐 산다고 하지만 자동차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벤츠가 이게 5천만 원도 오히려 훨씬 더 비싼 차다라고 생각 느껴질 만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쁜 거는 이뻐 여러분들 차는 뭐 굉장히 이쁘지만 뭐 도심에서 그냥 뭐 가까운 거리 정말 왔다 갔다 사용하실 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굳이 이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아무리 벤츠가 5천만 원에 여러분들이 한국 소비자들한테 선물 같은 형식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싼 가격에 전기차를 지금 공급한다 라고 해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구동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뭐 코나 EV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는 이 배터리 시스템 환경에서 과연 이 차가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건지 일반 지금 우리 코나라든가 아이오닉이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구형 플랫폼들 지금 자동차에 비해서도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차를 아무리 5천만 원에 보조금까지 받아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과연 만족도가 얼마만큼 높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는 거는 이 에너지 체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라든가 기술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일 때까지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수입 자동차보다는 국산차에서 또 구매해서 타는 또 그런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를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구매를 하셔야지 좋은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오늘의 결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같은 돈 5천만 원 보조금 받더라도 같은 돈 5천만 원 들여서라도 나는 벤츠를 소유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이오닉 EV6 중에 골라서 구매하셔라. 지금까지 카메라TV의 주간자동차 카이쇼에 대한 비주증 날씨 비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